반갑습니다. 버블리아입니다. 오늘은요, 연애 특강 시간인데요. 말로 배우는 연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이 얼마나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러브 러브 유! 첫 번째, 여자와 남자가 싸울 때. 대부분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존심 싸움이에요. 생각 고민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봐. 아,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가 왜 말다툼을 했지? 생각해보면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 너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 개인주의적이가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너가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입장을 포장하려고 할 때 자기 입장,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말로 배우는 연애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싸웠을 때예요. 입장이 우리가 같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무리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있잖아. 내 생각해봐. 뭐 아니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자 쪽에서나 아니면 남자 쪽에서 아, 이 사람이 정말 그 감정을 넘어서 정말 더 잘 되고 싶어서 싸우고 싸운다라기보단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걸 풀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상대방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의식적으로 무슨 뭔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래 가고 싶은 커플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죠. 오래 가고 싶은 레슨. 자, 오래 가고 싶은 커플들, 왜 그분들은 7년 가고 5년 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 1년만 만나고 헤어져야지, 2년만 만나고 헤어져야지, 3년만 만나고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귀는 거 아니잖아. 오늘은 말로 배우는 연애인데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이 커플이 오래 갈 수 있는지. 오래 가는 커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래 가는 커플의 주변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너네들 참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서로 배려한다 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굳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싸우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오늘따라 느꼈어. 항상 그냥 쭉 평범하게 갔다 갑자기 훅 들어올 때 있잖아, 가슴 안에. 그럴 때 내가 노력할게 여자든 남자든 이 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노력할게 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사귀다가 갑자기 더 노력한다고 하니까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가 더 노력할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진짜 내가 그랬어? 미안해 라고 수긍하는 거. 이게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아, 내가 진짜 그랬어? 자기가 행동한 걸 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미안해, 내가 그 부분 진짜 잘못했구나. 아, 라임님께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근데 미안해라는 게요, 제가 지금 미안해만 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진짜 내가 그랬어? 라고 했을 땐 상대방이 너가 나한테 이랬잖아. 아, 내가 정말 그랬어? 아, 미안해. 이거는 케이스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앞뒤 없이 미안해. 아, 그래 미안해. 이 말투, 말로 배우는 연애를 했잖아. 말투도 되게 중요한데 앞뒤 다 잘라버려. 아, 그래 미안해. 아, 미안해. 그래 미안해.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진짜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게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둘이 싸운 것 같아. 둘이 막 싸우더라고. 근데 제가 저쪽 멀리서 들어봤거든요. 이런 거 말을 하라고. 지금 당장 말에 답답하니까 뭐가 화난 거야? 대체 뭐가 화났는데 다그치는 거야. 근데 난 딱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빨리 풀어주고 싶으니까 이 말소리가 누가 들어도 화났다는 건데 계속 거기 답답하니까 아 뭔데 뭐가 말을 하라니까? 난 지금 널 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아 왜 그래 말을 해. 근데 이게
다그쳐버리면 여자 입장에선 더 말을 닫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그냥 그래.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 아, 나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이 상황 너무 싫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쉬워요. 여자들이 봤을 때 되게 쉬워요. 다그치지 말고 누가 봐도 말소리가 화났어. 기다려. 화났어? 더 이상 화났어? 화났어 물어주지 마. 그냥 기다려. 그리고 자기도 되게 진지하게 기다려. 그러면 저절로 여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저절로 여자가 먼저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왜가 화났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A, B, C, D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자연스레 얘기를 합니다. 술술. 그러면 그때 아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그건.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 아 연애하는데 고마워 사랑해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너무 가슴이 이제 더 이상 두구두구 걸리지 않아가지고 고마운 것도 고맙지 못하고 사랑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 고마워도 고마워의 표현을 안 해.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당연시 생각 야! 아 굳이 내가 사랑한 걸 너한테 표현해야 돼? 내가 지금 너한테 한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표현해야 돼? 표현하면 좋아요. 세 번째.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게 점점 마음이 이 여자분들이 점점 사랑의 마음이 커지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여자가 마음이 커졌구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얼만큼 사랑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의 감정이 옛날보다는 좀 더 커지고 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 대화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되게 무서워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대답은 이거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거 아니면 내 이 온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똑같은 말이잖아. 하늘만큼 땅만큼 저번 달에 됐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장난이지만 그렇게 좀 리액션이 오는 여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배우는 연애. 말로 인해서 이 여자를 잘 볼 수 있게. 아, 이 남자가 나를 참으로도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아, 이 여자가 나를 참으로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최고의 답은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결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아 근데 나 좀 생각해봤는데 너랑 여행 가고 싶어. 이건 내가 인생에서 꼭 목표야. 여행 가고 싶어. 나는 너랑 이거 꼭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라든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유럽 여행 너랑 같이 가서 같이 브런치도 먹고 호텔에서 수영장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미래를 그리는 거. 여행 가고 싶다 너랑 되게 항상 꿈에서도 막 나타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만약에 같이 살면 내가 아침밥 해줄 테니까 너가 설거지하고 뭐 이런 사소한 꽁냥꽁냥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충분히 여자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미래를 가지고 사귀고 있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가 만약에 나는 오빠랑 나중에 여행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봐. 남자들 어떻게? 아, 이 여자 되게 괜찮다. 이렇게 되잖아. 아, 부담되는 분들은 그거 좀 선을 잘라서 해야겠죠?
이런 말이 되게 더 감동스럽다라는 거죠. 하늘만큼 땅만큼보다. 아, 유튜브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건데요. 썸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유익하지만 연애는 판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연애는 판타지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애는 판타지예요. 근데 그거를 판타지가 깨지는 순간이 있죠. 콩깍지가 깨지는 순간이 있죠. 나는 솔직히 연애가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라마 봐도 여자들이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충분히 연애가 딱 연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미칠 것 같잖아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자기 일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고 난 그게 그 자체가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 콩깍지가 벗어진 순간 판타지는 깨지는 거죠. 아니야, 드라마가 사람을 배려놓은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마가 왜 뜨는 줄 알아요? 나도 충분히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면 저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세가 막 재벌 이세가 막 야 백화점 내가 다 사줄게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는 진짜 판타지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 남자가 갑자기 비 오는 날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재벌 이세가 막 와가지고 야 다 사 백화점 내가 다 사줘줄게 이런 거 하나도 감동 안 와. 어 뭐 누구 대신에 빤 맞은 거 그런 거 감동 안 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이래서 내 남자친구도 저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겠지라는 부분을 떠올려보고 또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안 와닿아요. 어, 오히려 막 커피숍에서 갑자기 그런 거.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시크릿 가든에 현빈이 한번 그런 멘트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일을 못 잡겠잖아. 이런 말들 있죠. 그 현빈 자체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소소한 멘트들 있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길라이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일을 못 잡겠잖아 하고 집까지 찾았잖아. 그게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왠지 알아? 나도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저런 남자한테, 그러니까 저런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한테 저런 멘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네 번째.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인데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제가 저번날의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먼저 간다고 이거 나 고백할까요?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고백해요? 저 고백합니까 디아님? 이렇게 늘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 나 너랑 영화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문자로 나 너랑 영화 보고 싶다. 이런 거 그냥 뜬금없이 보내보세요. 그럼 이게 되게 막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자에겐 두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 그냥 친구로서 영화 보자는 건가? 두 번째, 아 이 사람 뭐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응, 너랑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저 근데 영화 두 번이나 봤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자가 만약에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래 보자 봤는데 그 남자는 이미 두 번 봤어 세 번 네 번 봤어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이요 그것이 참 좋은 곳이다 유 경험 그렇죠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은 있을 법한 경험이죠 영화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와 대박 오오 충분히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돌려서 약간 의미를 남겨주는 그런 말. 자,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당돌하게 썸남썸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자신감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말에 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식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여러분들 한번 질문 보세요.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우리 저녁 먹으러 갈래? 이런 거라든지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이런 거보단 오히려 그렇게 하시다가 가끔씩 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 툭 던지는 거. 야, 나 어제 맛집 찾았는데 같이 가자! 이런 거. 아니 꼭 그렇게 터프하게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나 어저께 맛집 찾았는데 진짜 맛있더라. 너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이런 거.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에 이유가 되는 거죠. 맛집을 찾았다는 거에 있어서. 나 굉장히 분석적이지. 굉장히 분석적이지만 맞아. 나 지금 맛집을 찾았는데 너 가자. 정말 맛있어.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저도 여자니까 제 인생에서 저런 남자들이 약간 뭐 하자. 가자. 이러면은 뭔가 되게 서스러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뭐 할래요? 뭐뭐 하겠어요? 뭐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나도 조심스러워져서 더 멀리 되는데 막 야 뭐 하자 괜찮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나이스하게 하다가 갑자기 가끔씩 그러면 되게 뭔가 그래 그러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진짜 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럼 당돌하게 그럼 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그냥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계산하지 마 툭툭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돌하게 했는데 거절당하면 무슨 무관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걸 해서 그 여자가 오케이 노 한다는 답은 없거든요. 근데 통할 사람은 통해요. 나와 결혼